우승 트로피라는 여의주를 두고 천안에서 펼쳐지는 오룡쟁주, 그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제22회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결승전. 충남 천안축구센터와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의 경기, 저학년 결승전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천안축구센터 15세 이하팀입니다. 김경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전경률 골키퍼 김찬, 박예승, 유재윤, 최태훈, 김강민, 최윤서, 윤성재, 이승률, 박세진, 신지섭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이어서 이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혁진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재석 골키퍼, 김태현, 이하경, 이진원, 이은환, 이호재, 이정빈, 심재환, 오경택, 구본서, 최준상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오룡기 대회에서 앞서서 먼저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의 염기훈 주니어, 그리고 반대편 흰색 유니폼의 충남 천안 축구센터입니다. 지금 압박이 바로 들어가죠. 지금들도 있고요. 선수들이 달라진 경기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턴 동작 이후에 반대편을 봤습니다. 접어두고 오른발 각도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성재 슈팅. 이런 부분이 천안축구센터가 무서운 게 방향 전환에 대한 센스가 괜찮고요. 네.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한번 접어놓고 마무리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비에 막히긴 했습니다만 이런 플레이를 훈련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하경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른쪽 측면으로 전반전 초반 측면 공간에서 확실히 공격을 빠른데요. 많은 박스 안쪽이에요. 박스 근처에 갔습니다. 이게 안 걸려요. 박스 안쪽에서 살아 있고요. 그러나 수비 발에 걸리면서 멀리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기운 주니어가 한숨을 돌리겠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낮은 크로스. 발에 걸리지 않았군요.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거리 약간 멀긴 하지만 박스 안쪽 넣어주는 건 봐야겠죠? 이호재 길게 붙여줬습니다. 봤는데! 그대로 지나갑니다. 완벽한 약속된 플레이. 이거 걸렸으면 득점 될 뻔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골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호재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한 방. 돌아 들어가는 선수의 뒷공간을 정확히 봐줬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윤환 선수가 일자리에서 잘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호재가 3선에서 어떻게 공을 뿌려줄 수 있는가, 네. 이 선수의 롱패스가 어떻게 터질 것인가였거든요. 준 거죠. 위협적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호재 뒷공간이 있었고요. 또 한 번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충남 천안 이걸 빠졌네요. 찢어냈어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찍어줍니다. 아슬하게 벗어나는 윤성재의 왼발킥.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는 것이, 네. 상대하는 염기현 축구클럽은 수비수들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 한쪽을 막아야 되는가가 참 명확하지가 않고 방금도 윤성재의 드리블 돌파를 약간 저지를 잡아당기면서까지 한번 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또 이하경 선수 협력 수비를 가져가 봤었는데 뚫어냈었고요. 이번에는 높은 크로스 잘 봤어요. 반대편에서 잡아냈습니다. 구본서. 마지막에 태클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 밀하게 워크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경기 염기훈 주니어가 원래 잘했었던 플레이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렇죠. 반대편 전환 패스, 이 패스를 받아냈습니다. 걸렸네요. 받아놓고 왼발 각도 왼발 슈팅. 스코어 1대0. 충남 천안축구센터가 오룡기 결승전에 먼저 포문을 엽니다. 정말 완벽한 왼발 각도가 열렸었고요. 이걸 그대로 니어포스트 쪽골문 구석에 꽂아 넣으면서 최태훈이 이렇게 되면 4강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최태훈이 가장 중요한 경기, 가장 큰 무대에서 또 한 번 본인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넣어줬던 크로스가 사실은 중앙 쪽에서 연결이 안 되면서 공격 기회가 무산되나 싶었습니다만, 네.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가 그대로 침투해 들어갔던 최태훈에게 걸리면서 정말 골키퍼로서 막을 수가 없는 궤적에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꺾어놓고 이미 마음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한번 수비수를 녹여내는 저 드리블 또한 아름다웠죠. 바로 이 장면. 한 번의 터치로 수비를 벗겨내고 본인이 정한 곳으로, 점 찍은 곳으로 대포할 한 방을 꽂아 넣었습니다. 중등부 저학년 선수가 맞나요? 이런 궤적의 중거리 각도, 왼발 각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골키퍼의 다이빙까지 피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게, 네. 정말 지금 약간 이제 호우 셀레브레이션을 하려다가 참은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선수가 생각날 정도의 멋진 득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왼발 호날두를 연상시키는 득점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득점이 터졌는데도 이 천안축구센터의 벤치 쪽에서는 여전히 상에 있는 오경택이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등을 쥐고 손에 걸려.
막았습니다. 이걸 막아냈어요. 걷어내는 경기 연기훈 주리오. 볼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을지. 차수 좋아요. 아웃 넘버예요. 연기훈 주리오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잘 넣어줬어요. 우병택 1대1이죠. 우병택 박사 쪽에서 막아냅니다. 이게 정면으로 가요. 전경률 골키퍼 오경택의 회심의 왼발 한방.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이전에 본인들이 잘하던 것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예 높은 위치 압박에 좀 구조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발 강력한 슈팅 한방 골문을 지나쳐갔습니다. 방금도 결국에는 말씀드린 게 충남천안축구센터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다라는 네. 거였는데 거기서 이거 통한 거죠. 9번 선수가 돌아설 때 박일승 선수가 센터백 위치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진영에서 수비를 했습니다. 최소한 두 명의 수비수를 밑에 내려놓으면서 역습에 대한 것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완성도가 좋은 전술이에요. 뒤쪽 이재석 골키퍼의 키를 넘어갔습니다. 이에도는 포물선이 정말 아름다웠네요. 정말 절묘하게 이 반대편 모서리 부근을 향할 뻔했던 헤더 한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은 신지섭 선수에 대한 마크가 조금은 허술하게 이어지면서 혼자서 찬스를 맞이했던 신지섭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신지섭 헤더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전반전 막판 추가골을 가져갈 수 있을지 흘렀습니다. 이번엔 이재석 골키퍼 품 안에 공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실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네. 이재석이 보여주네요. 이번에도 신지섭 선수의 위치 선정이 한 차례 빛났었고요. 그 전에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물론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긴 있었습니다. 유재훈 선수가 길게 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저학년부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천안축구센터 15세 이하팀과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의 전반전 1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3선에 상대방이 오히려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의 염기훈 주니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천안축구센터입니다. 세컨볼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은환이 왼쪽으로 잘 접었습니다. 잘 봤어요. 받아놓고 박사쪽 등지면서 계속 가는데요. 전경률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방금 하지만 이 왼쪽 측면에서 올라왔었던 얼리 크로스는 상당히 날카로웠죠. 최준상 선수가 가슴으로 받아놓을 때까지만 해도 슈팅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등을 지면서 박예승 선수의 수비가 있었군요. 실점 위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오경택 이번에도 크로스 반대편 열려있어요. 받아놓고 오른발 정면 전경률 골키퍼가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후반전에 손을 들었고요. 네. 넣어주라는 사인이 완벽하게 갔었는데 그 전에 이 상황 이전 장면 오른발 슈팅 9번서의 회심의 오른발이었는데 전경률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코스 자체는 오른쪽 모서리를 잘 보았는데 그 위치에 전경률 골키퍼가 어느새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중간 커트 왼발로 곧바로 붙여줬습니다. 수비 뒷공간 헤더 아크 정면에서 먼저 받아놨는데 많이 폈어요. 오른발이요. 오른발까지 걸렸습니다만 골문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슈팅 시도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방향 또 공격 상황과 상관이 없죠. 어쨌든 슈팅 마무리까지는 가져가고 있는 염기훈 축구클럽인데 뭔가 한 끝이 아직도 일단은 이 상황 속도 경합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네 골문 아직 비어있는 상황 접어놓고 왼발 각도 밀어줬습니다. 잘 봤죠. 박스 안쪽에서 접어두고 그러나 마지막에 왼발로 걷어내는 수비 조금은 욕심이 났어요. 수비 두 명이 붙었습니다만 사이 공간으로 빼줬습니다. 페널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 이 장면 그대로 간 장면이긴 해요. 오른쪽에서 이번엔 라인 따라서 최태현이 굴려줬고요. 오른쪽 측면 계속 갑니다. 수비 제쳐냈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슈팅! 이재석 골키퍼! 손 정면으로 방어해내고 세컨볼까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양팀의 골키퍼들의 활약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결승전 후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양팀 모두 슈팅 시도가 많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슈팅 네. 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골키퍼들의 또 수비진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지금 경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박세진 선수의 이 재치 있는 드리블 돌파 단숨에 박스 안쪽까지 침투를 했습니다만 왼발 슈팅이 이재석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스피드 이용하면서 벗겨냈습니다. 라인 따라서 나왔어요. 계속 가는데요. 꺾어줍니다. 반대편 도달되지 못합니다. 지금 연결축구클럽 왼쪽에 수비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네요. 네. 자, 김강민과 2대1 패스 주고받았습니다. 중원지역에서 반대편 사이군과 침투 패스 나왔어요. 이제서 골키퍼의 키를 넘겨보려고 했습니다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요. 방금도 패스를 받으러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나 깔끔했었고 이 살짝 차주는 칩 패스 네. 정말 잘 들어갔는데 이제서 또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네요. 두 번의 감각적인 발끝 움직임이 두 번째 득점을 노려봤습니다. 이호재 코너킥 감아줍니다. 반대편! 패스! 바운드된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오경택이 두 얼굴을 감싸줍니다. 아, 오경택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운까지 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방금 이 상황은 수비가 맨마킹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요. 흐른 공이 머리로 흐르는 정말 행운이 따르는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아, 오경택 선수가 헤더 이후 따라 들어가면서 골포스트를 감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전반전에 에너지 레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은 후반전에는 약간 앉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신지섭 직접 타고 들어갑니다. 공 아직 살아있고요. 안쪽에서 넘어집니다. 주심의 신호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방금은 드리블 치고 나갔을 때 스스로 공을 밟고 좀 넘어지는 장면 나왔습니다. 네. 주심이 단호하게 두 손을 양쪽으로 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신지섭이 조금은 우당탕탕하면서 들어갔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본인의 발에 걸려서 조금 넘어지는 장면. 물론 상대방의 방해도 있긴 했습니다만 뭐 이 상황은 파울이 아니었을 때 천안 입장에서는 반드시 또 추가골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최태훈이 공을 잡았습니다. 왼발 봐야죠. 최태훈의 왼발 2대1 패스 이후에 다시 한번 최태훈 수비 맞고 나왔고 다시 한번 슈팅. 골라인 지나쳐갔습니다. 천안축구센터도 달아나야 됩니다. 네. 이 스코어 차는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바라봐야 되는 스코어 차예요. 자, 이 장면에서 양팀 모두 심장이 조금 덜컥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태훈 선수가 수비 성공했고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의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지 추가에 추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벅지로 트래핑 이후에 전방을 바라봤습니다만 이마저도 끊깁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2022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저학년부 결승, 충남 천안축구센터가 저학년부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합니다.